기분 좋네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너 태근인가? 아, 예. 오늘 하루도 견디느라 수고했어. 내일도 버티고 모레도 견디고 계속 살아남으라고. 예, 감사합니다. 그 양면이 잘하는 데인데 거기 갈까요? 그래. 닭갈비 먹으러 가자! 아, 좋은데요. 근데 우리 큰일 치르고 너무 소박한 거 아니죠? 대박한 거지. 아, 춥다. 어휴, 죽어. 퇴근이에요? 예. 가시는 겁니까? 그래요. 내일 봅시다. 자, 고생들 했다. 호사 담아라 그랬어. 이런 날 취하면 사고나. 너무 많이 마시지 말자. 네, 알겠습니다. 아줌마님, 소주 한 병만 넣어주세요. 굿 애드라이즈. 아유, 이제 뭐 꼬미랑 오빠 둘 더해가지고 내 꼭지가 꽉 찼으니 되었네. 응? 꼬미남 넷이 왔죠? 맛있게 드세요. 이거 닭갈비 소원하게 웬 깡술입니까? 소시야, 누가 뭐. 모두가 돌아간 자리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? 밀렸던 숙제를 하듯 장그레스트 참 답답하네요. 그걸 이제 알았어요?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. 이해합니다. 장그레시하고는 공유가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르죠. 그 절차라는 건 장그레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죠. 일종의 약속이니까요.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거든요. 최소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친구네. 아니 지금 사내에서 영업선팀 바라보는 시선도 모른대요?